자육식물은 사막이나 이런 높은 산이나 산과 같이 건조한 환경이죠. 건조한 환경에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줄기와 잎 그리고 뿌리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다육이란 아이는 다육이란 아이를 키울 때 장점은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아이들, 누구나 이제 키울 수 있는 아이들, 뭐 집이나 이런 하우스도 괜찮고요, 사무실, 가게 등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화사하고 밝고 또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작 같은 아이들, 무지개 같은 아이들, 그거는 이제 여러 변화가 많다는 얘기예요. 밤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요. 물 주기가 까다롭지 않고 장점은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남녀노소 기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다육 식물을 이렇게 선택한 동기는 우연치 않게 뭐 이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계획된 게 아니었고 제 친구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만난 아이들이 다육이랍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한테는 참 신비의 세계고 너무 신비롭고 행복하고 나날이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힐링하면서 열심히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답니다. 저는 여자분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매니아분들이 남성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키핑도 하시면서 가꾸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다양한 층으로 좋아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하우스를 이제 운영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100평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제가 200평을 지금 오픈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국민이 창 오래된 뭐 유명한 창이라든지 또 요즘에 핫한 금 있죠. 금 아이들을 금실을 따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면은 주위 환경도 그렇고 저는 산속에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도 구경 힐링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시고 그러면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배우는 법도 이제 배우고 저도 이제 초보자예요. 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모두가 같이 초보자 같이 힐링하면서 같이 키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산에 오시면은 여기는 마이산 하늘다육이에요. 마이산 하늘다육이니까 꼭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꼭 들려주시면 언니야 동생 하면서 이제 우리 힐링 같이 합시다. 사랑합니다.